우리의 로망입니다. 이 아날로그 디자인 레벨 메타가 있고 이 진공간, 이 리모컨 너무 필요하죠. 리모컨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리모컨, 이쁘고. 자, 비올라 7과의 매칭이에요. 이거는 또 콘체르토 3하고 맛이 또 다르지겠죠? 자. 그냥 입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이스에서. 우리 이 시점에서 비올라 7에서 LP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 갔습니다. 저는 턴테이블에 돈을 많이 쓰지 말자 주의예요. 비올라 세븐에서 나오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가 아기톤 유닛 뽑고 소리가 차갑다고 이야기했는가? 저도 지금 매칭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스피커 비올라 7과는 어떤 소리가 나나, 콘체르토 3와는 어떤 소리가 나나, 조금 이따가는 이제 심포니 2와 한번 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콘체르토 3보다는 비올라 7이 조금 비쌉니다. 아우 좋은데요? 아주 색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LP에서 플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보시죠. 아이 끊기가 싫으네. 예, 소리가 너무 좋았어. 끊겠습니다. 그래도 일단.